집. 야, 내가 앨범이 이번 연도에 나와요. 혼자 집가 아니요. 그럼 혼자 집까지 누구랑 집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집은 혼자 갑시다. 스케줄이 있어서 집을 좀 일찍 가고 있어요. 그냥 좀 적당히 먹었어요, 술. 땅이 먹었어요. 형 여자 팬 오지게 많다. 부럽네. 내가 그런가? 내가 이 여자 팬이 맞나요? 앨범 그냥 이번 연도에 나와요. 앨범은 무조건 나의 바램이에요. 무조건 이번 연도에 내는 걸로. 태풍의 앰비션 공주 날아가지 않을까. 앰비션의 공주라고 유튜브 봤습니다. 유튜브 봤어요. 네, 유튜브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널포라는 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시스왕 그 누구인가를 계속 올리셨는데, 진짜 좀 많이 놀랬어. 어디서 그런 나의 과거 영상들을 찾아왔는지. 그거 좀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앰비션의 공주보다 더 놀라운 건, 와, 내가 17, 18살 때 공연하는 영상을 어디서 찾아왔냐는 거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찾았지, 그거를? 형한테 궁금한 거, 충주 와서 랩하기 전에 뭐 했냐고요? 차에서 잤죠. MC 핫독 시절이 그립냐고? 그리운 건 있어요.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어. 워낙 어렸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울 때는 있지. 아니 근데 그때는 얼굴이 어린 걸 떠나서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렸어. 그때 당시 진짜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사 보면 가관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가사 많아.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어요. 멀리 사시네. 야, 안녕, 반가워. 잘 있어, 다시 만나. 인강 선생님이 나라면은 밤새서 보겠다고요? 근데 사실 내가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유튜브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어제는 밥 먹으면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봤어요. 2차 대전이 왜 일어났고 세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고 히틀러가 왜 그렇게 추앙을 받았으며 히틀러가 왜 잘 나갔고 왜 몰락했는지에 대한 역사가 막 갑자기 막 궁금해가지고 어제 진짜 유튜브로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유튜브에는 히틀러 닮은 꼴도 있어. 그 정도로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제는 유튜브로 그 세계 2차 대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발트해라는 바다를 침공을 했는지 어떻게 막아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튜브를 봤어요. 난 원래 나는 유튜브를 본 지 되게 오래됐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었다면 나는 어쩌면 음악을 안 했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부를 하는 거에 더 취미가 있었을 수도 있어. 저는 원래 어느 정도 좀 배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안 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가 유행을 했고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 있고 설민석 강사님 같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존재를 했다면 나는 오히려 그때 진짜 완벽하게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 너무 빠져가지고 도대체 오빠는 못 가는 게 뭐예요? 지성. 도대체 오빠는 못 가는 게 뭐예요? 지성, 인성, 외모, 목소리, 상식 등 못 가진 게 뭐예요? 내가 못 가진 건 키를 못 가졌어요. 휴먼 창모체, 휴먼 창모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 거 맞냐? 모르겠다. 시험이라고? 시험 잘 치길 바랄게요. 아무튼 나는 이제
감염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작은 것만이야. 공부하는데 라이브 켜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굿바이 커맨더. 뭔 말인지 알지? 어쨌든 다들 말 자요. 굿바이.